찾아도 내 맘에 속 들어도 발동하는 수고 이분의 초가 아깝지 여유로라도 탐낸 거잖니 이미 커져있던 미론 내가 너를 있었지만 너의 어디에도 감히 눈을 뜨지 않게 지금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네,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의 그 프로젝트 마지막 앨범 크라토스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힘과 권력의 신 크라토스로 돌아온 빅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여러분 나오시죠. 네, 제 빅스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먼저 여러분 인사를 해주시죠. 네, 추은혜 씨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굴 배아에 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번씩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보컬 레오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빅스 홍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빅스 리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빅스 기염둥이 멤버 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마미 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사를 했습니다. 네. 자, 역시 픽스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 와, 처음에 안대를 끼고 나와서 깜짝 놀랐지만 또 무대 역시 더 놀라게 할 만큼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앨범이죠. 네. 크라토스 첫 무대를 막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정말로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인 무대인데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멤버들이 그리고 잘 해낸 것 같고 어제도 새벽 3시까지 함께 연습을 하다 왔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떨지 아직 궁금하지만 무대를 지금은 첫 무대를 무사히 마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결과 궁금하다. 아직은 물음표지만 네, 조만간 네.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그날까지 잠시만 네,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새 앨범으로 컴백한 픽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저 역시 축하를 드리면서 세 번째 미니 앨범, 네, 크라토스가 어떤 앨범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크라토스는 이제 저희 2016 컨셉션을 마무리 짓는 앨범인데요. 이제 그 전에 보여드렸던 젤러스와 하데스의 스토리를 모든 스토리에 해결을 해주는 네, 가장 중요한 마무리 앨범입니다. 사실 3, 2, 1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공개를 해서 이제 스토리가 역순이에요. 그래서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크라토스를 상징하는 제복을 입고 네. 사랑하는 여성을 이제 유혹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뽐내는 네, 첫 번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셉션. 네. 라비그는 얘기할 때도 마치 랩하는 것처럼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네요. 네. 마이크를 어떻게 이렇게 잡고 얘기하죠? 나도 이렇게 얘기할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멋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네, 완성본이죠. 크라토스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앨범의 컨셉, 정말 다양한 컨셉을 네,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 컨셉은 어떤 컨셉인지 설명 좀 해볼까요? 네. 네, 이번 크라토스는 크라토스를 모티브로 한 앨범이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앨범에서 저와 레오의 대립 구조를 보여드렸었는데 네. 시작이 되고 이 모든 스토리 뒤에는 절대적 권력의 위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고 그 이번 주요 컨셉은 가면 무도회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대로 시작하고 좀 제복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절대적 권력의 위치에 있는 케인 씨가 이번 앨범에 또 편지를 장식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 대신 질문하는 중간에 N군을 봤는데 눈물인가요? 아, 네, 너무 감격해서 네. 아까부터 눈물이 나는데 나도 네. 땀이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온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힘을 쏟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네. 종교일자니까 뭐 맨 마지막 종교학에서는 온 힘을 다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픽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앨범 컨셉을 들어봤는데 모니모니도 픽스는 또 의상이 범상치 않잖아요. 네. 오늘 역시 또 제가 오늘 보자마자 경례를 할 뻔했어요. 저도 모르게. 네. 아, 감사합니다. 의상 컨셉 좀 이야기 해주세요. 네. 의상 컨셉 우리 혁군이나. 네. 네. 이번 저희 의상은 이제 크라토스의 힘과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화려한 금빛 견장을 토대로 한 제복입니다. 네. 네. 제복입니다. 제복이고. 네. 보니까 벌써 훈장을 많이 다셨네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네. 우리 켄군이 그래서 이번에 권력의 중심이 있어서 네. 이렇게 훈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네, 제가 대장입니다. 네, 디테일. 네, 본인 스스로 본인 대장이라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마치 게임 속의 주인공 같기도 하고 네, 멋있습니다. 자, 이번 의상 컨셉까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본 타이틀곡이죠. 더 크로저. 네, 무대를 가져봤는데 더크로저는 어떤 곡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가사 내용은 이제 유혹하는 네. 내용이고요. 네, 저희 빅스의 남성미와 섹시한 모습들을 많이 강조한 트랙인 것 같아요. 기존에 들려드렸던 빅스 곡들이랑은 비슷한 공감대가 있지만 사실 좀 많이 다른 시도를 많이 한 구성과 네, 멜로디라서 네. 저희도 사실 이 트랙이 빅스 타이틀인 것 자체가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빅스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니뭐해도 유혹을 한다 그 얘기는 매력이 넘치는 빅스라면 누구든지 다 넘어갈 것 같은데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켄군이 유혹이 뭔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유혹이요. 네, 유혹. 유혹이든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뭐, 네, 뭐 웨이브도 좀 부여하고. 네, 몸부림. 몸부림. 어, 몸부림. 어, 네, 그렇죠. 좋아요. 네. 어, 귀엽게 하면. 귀엽게. 좀... 자. 아, 좋아. 아, 좋은데요. 네. 멋있게 하면은 좀. 멋있게. 자, 한 가지 나와서.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계시니까. 네, 하나, 둘, 셋, 멋있게. 오, 광야. 네, 아, 이쪽 귀엽게 가 뭐, 귀엽게 이쪽 이쪽 왼쪽 보세요, 귀엽게. 자, 왼쪽 왼쪽 왼쪽.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훌륭하네요. 네, 약간 겨울철 이불 터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어, 멋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 비스하면 또 어, 포인트 안무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또 안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안무 이야기 해주세요. 네. 네, 이번 안무에서 이제 제일 눈여겨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저는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라비랩 부분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라비랩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는데 그 랩 파트의 안무들이 전부 다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스토리를 잘 표현하고 중간을 잘 이어주는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포인트 안무를 안 볼 수 없잖아요. 좀 보여주시죠. 네. 네. 동작 포인트는 또 후렴포 네.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로드를 그럼 살짝 해주시면. 네. 네. 자, 앵글이. 널 내게 맡겨. 아, 아, 아. 난 내 감각을 열어. 내게 맡겨. 어, 어, 어. 마지막에 이게 포인트인가요? 아, 그 다음이 포인트인데 이제 멤버들이 거기까지는 노래를 해줘가지고 네, 어, 그 다음 포인트였네요. 그건 랩 파트, 랩 파트. 네, 포인트로 네. 따다 시간 속에 거쳐 따다 시간 속에 거쳐 Dance with me 나나나나 네. 아오, 맨 마지막에 어, 하체를 이용해서 네. 네, 활용해서 멋진 어, 안무를 네. 네, 보여줬습니다. 이 안무 이름이 있어요? 어, 저희가 아직 이름을 짓진 못했어요. 네.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이제 처음에 안무가 나오자마자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각자 이름은, 각자 멤버들 생각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아, 통합되면 꼭 이야기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픽스의 안무는, 네, 모니문 해도, 네, 어, 힘보다는 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느낌 충만한 댄스를 함께 봤습니다. 자, 어, 이번 앨범에 더 크로저의 뿐만 아니라 어, 다른 곡에도 우리 멤버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음악성 있는 빅스. 네, 어떤 분들이 좀 어, 참여했는지 이야기 해주시죠. 네, 이번에 라비군과 레오군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 들어갔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곡은 4번 트랙 굿나잇의 굿모닝인데요. 어, 좀 R&B 한 트랙, R&B 장르의 네, 섹시한 트랙인데 제가 한 만든 지 1년 정도 됐는데 빅스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가 이번에 어, 좋은 타이밍에 앨범의 구성을 잘 채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작업하면서 이제 멤버들이 어, 굉장히 더 성장했다는 걸 작업하면서 더 느낀 것 같아요. 굉장히 곡을 더 잘 소화하고 더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생겨서 어, 점점 더 멋있어지는 멤버들에게 되게 고마웠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제 네오구도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번 5번 트랙에 있는 제 자작곡은 로맨스는 끝났다는 곡이고요. 어, 미디움 템포 곡으로 서정적인 네, 이제 아는 미디움 템포 곡을 써왔습니다. 네, 저 역시도 멤버들이 사실 전에는 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는데 지금은 멤버들이 너무 많이 잘해주고 네. 라비는 랩메이킹을 너무 잘해줘서 좀 너무 완벽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라빈과 네오군의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색깔이 뚜렷하네요. 갑자기 좋으면 또 갑자기 고음 싹 올라가고, 네, 어, 정말 호흡이 네, 잘될 것 같습니다. 자, 어, 또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네, 어, 이번에 어, 1년 동안 세 장의 앨범을 발표하면서 네, 어, 결국 이제 하나로 된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종결자, 네, 더 크로저인데요. 1년 동안 그 3부작에 걸쳐서, 네, 정말 초대형 기획이죠. 2016 빅스의 컨셉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네,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 종결자, 네, 종지를 짚고 있는 마당이니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거진 이제 1년 동안 정말 1년 내내 4계절 동안 열심히 앨범을 준비하고 또 많은 팬분들과 많은 대중분들과 스태프분들과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어, 정말
어떻게 나오든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어떤 곡으로 나오든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더우나 추우나 항상 약간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컨셉션의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멤버들도 빅스도 올해 지금까지 빅스가 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빅스를 좀 지키는 그런 컨셉들을 보여드리고 음악적으로나 이제 뭐 안무나 퍼포먼스적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을 더 발전된 변화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뜻을 좀 멤버들도 많이 참여하고 우리 JPC 식구들과 함께 많이 회의하고 의논하면서 네. 좋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리고 앞으로의 빅스를 많이 기대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N군과 제가 초반에 좀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번 그 곡에 N군의 안무가 또 살짝 네, 가미가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원래 이런 건 N형이 본인이고도 잘 말하지만 어제 N형이 연습하면서 네. 너네들이 내 칭찬 좀 많이 해줘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일단 데스퍼레이트 같은 곡은 굉장히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으면 저희들만의 색깔로 잘 나올 것 같은 곡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일단 곡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네, N형이 이 곡의 안무를 짜보고 싶다라고 직접 회사에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미리 뭔가를 준비해서 시안을 보낸 것도 N형이었고요. 뭔가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형이 밤새 가면서 저희가 숙소 들어와도 좀 더 있다가 되겠다고 하면서 안무도 남아서 짜고 또 그 안무도 다른 댄서분과 네, 제인킴이라는 저 이제 고등학교 때 함께 춤추던 친구와 네. 이제 안무를 짜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춤을 보면 굉장히 애형만의 스타일이라는 춤 스타일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다 보면서 또 저희를 많이 알고 저희들에 맞는 춤선도 많이 생각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안무가 나왔습니다. 네, 되게 순수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앨범인 만큼 되게 멋있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만큼 더 다양한 안무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저도 이제 안무에 참여를 하고 짜게 되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 안무가 이번에 채택이 되면서 저도 좀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무대에서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역시 대표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앵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땀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네, 네. 네 이거 뭐 약속하지만 네. 선수건이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네, 네, 그냥 네, 되게 좋아 이게 붙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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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북사이어만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즉 레오 레오 씨가 그럼 이번 네. 가장 큰 매력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매력 네. 아무래도 이번 앨범의 가장 큰 매력이자 이번 1년간 저희가 컨셉션으로 통합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은 변화, 아까 앵군이 말했듯이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매 앨범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퍼포먼스, 세련된 퍼포먼스, 세련된 음악들 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빅스가 나올 앨범들도 이번 앨범들도 계속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빅스가 대한민국 가수여서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미리 제가 전달해드리면서 네, 자 이제 여섯 명의 멋진 남자들을 여러분 사진 속에 담을 수 있는 포토타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글부터 네, 찬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 네, 처음에 네, 처음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N군의 매력 한번 발전해주세요. 네, 매력. 자, 하나, 둘, 셋. 아, 네, 아, 그쵸, 좋아요. 좋습니다. 정면,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 자, 왼쪽을 볼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N군의 더 크로즈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시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크로즈. 하나, 둘, 셋. 네, 포즈가 더 중요해서.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아, 느낌 다르네요, 정말.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네, 빅스 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와주시죠. 네. 자, 정면 보면서, 네, 편하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오른쪽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왼쪽을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형만의 더 클로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왼쪽.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엔 빅스의 골성대죠. 매우군 나오시죠. 네, 너네하는 것처럼 튼튼하네요. 아, 멋있습니다. 자, 정면 보면서 네, 한 발짝 나와볼까요? 한 발짝만. 네, 됐습니다. 네, 편하게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자, 하나, 둘, 셋. 왼쪽을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네, 더 클로즈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 자, 더 클로즈. 하나, 둘, 셋. 아, 다시 한번. 자,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하나, 둘, 셋. 찬하네요. 아, 힘들어요. 네, 정면 이상하니까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 해주시고요. 네, 아이,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네, 비스의 카리스마죠. 러비 나오세요. 네, 네, 멤버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네, 한 발짝만 나와서 네, 고맙습니다. 거기서 네, 편하게. 자, 정면.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라비만의 더 크로죠. 하나, 둘, 셋. 크래시 넘치죠. 네, 좋아요. 네, 자, 고맙습니다. 마지막 이쪽을 보면서 한 번 더. 네, 자, 하나, 자,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네, 자, 이어서 홍민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의 홍민 나오세요. 네, 아우, 잘생겼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편하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보시고.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왼쪽을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홍민만의 더 크로죠. 하나, 둘, 셋. 연기합니다. 그래요. 역시 배우 달라요. 네. 자, 연기한, 됐어요. 자, 다시 오른쪽 보면서 하나, 둘, 셋. 어진데, 느낌 있는데요? 제가 왼쪽 보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멋져요. 고맙습니다. 잘해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 빅스의 멤버죠. 네. 가장 큰 네, 힘을 갖고 있는 힘군 나오세요. 네. 저는 이번 컨셉의 가장 큰 네, 힘을 갖고 있는 네, 가장 네, 귀여운 남자 빅스의 귀염둥이 아프지 않으시고 한 발짝 나와서 네, 편하게. 자,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을 볼까? 오른쪽. 네,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면서 네, 캔의 더 클로즈 한번. 네, 하나, 둘, 셋. 네, 느낌 있네요. 느낌 있어요. 정면. 자, 오른쪽 보면서 하나, 둘, 셋. 네,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바꿀 수 있는 이 여유. 네, 기자님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캔군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멤버들 다 나와서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멤버들 다 나와서 네, 한 번에 네,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촬영 네, 편하게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네, 편하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처음에 네, 편하게 저 붙어서 네, 자,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네, 하나, 둘, 셋. 시선을 확실히 오른쪽 봐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네, 왼쪽. 하나, 둘, 셋. 자, 정면 먼저 화이팅 한번 할까?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 정글물성 마지막으로 더 크로즈 단체 촬영 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네 어 역시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정면 네 자 이어서 오른쪽을 거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네 자 하나 둘 셋 왼쪽은 약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왼쪽은 네 그렇죠. 아 역시 다르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왼쪽 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어 역시 네 다르네요. 네 느낌이 훨씬 다릅니다. 자 어 마이크를 좀 주시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수록곡 듣고 오늘 또 기재님과 함께 네 즐거운 시간 멋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이번 앨범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는데요.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빅스가 이제 어 한 곡 더 듣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네 이야기를 좀 마이크를 좀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수록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시면 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이번 앨범의 신곡 Desperate를 준비했고요. 이번에 제가 그리고 저의 친구와 함께 작업한 안무고 퍼포먼스인 만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곡에 대한 설명은 우리 담당인 라비씨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담당입니다. 데스퍼레이트는 좀 사실 기존의 빅스 색깔이 많이 담겨있어서 많은 분들이 빅스의 타이틀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이 사랑해주시는 서브곡인데요. 저희 굉장히 이 무대도 타이틀곡만큼이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가 잠깐 들어간 동안 기사 사진들을 보고 왔어요. 네. 너무 멋있어서 감사드린다고 꼭 이야기를 벌써 지금 벌써 나왔어요? 네 벌써 너무 멋있었더라고요. 안 네.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안 느낀 것도 나오고 벗는 그 순간 사진도 있고 네. 앉아있는 순간도 있고 할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제 것만 일단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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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린다고 네, 무대가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 뭐 모델이 좋았고 또 옆에 계신 네 뭐 제작진들이나 우리 또 여사님들 대단한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네 믿을 수 있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기자님들께 자 우리 빅스 멤버들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트 하트 하니까 네 하트 아 네 하트 아 네 이것도 찍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 월급 받는 기분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정말, 행운, 네, 이름만 만들면 가져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정말, 케미가, 네, 대단한 행운입니다. 네. 자, 이제, 수록곡이죠. 듣고 난 다음에, 네,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잠깐만, 네, 수록곡을 네. 위해서, 네, 잠깐 DJ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멈춰가 온 초점은 너만을 향해 가 그
사랑을 타고 걷어 차와 걱정으로 맘을 쫓아 허들 놓아 짓을다도 화가 걱정이 밤 Never don't hate my dreams 꿈에는 늘 향하는 볼볼 정여 쇼박하는 자세 아수란 향제도 난 똑같아 신경 속에 모든 필요가 네, 담당입니다. 네, 담당, 수록곡 담당. 네, 목소리 네, 담당. 네. 데스퍼레이트는 아까랑 너무 똑같을 것 같아서 다르게 하고 싶은데 네. 보셨다시피 좀 오케스트라로 웅장하게 시작을 했다가 사비에는 굉장히 이제 시스팝 같이 소스가 전환이 되면서 다이나믹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곡인데요. 저희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서브곡으로 발라드나 미디엄 템포로 들려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빅스의 타이틀곡이 좀 새로운 느낌을 담고 있어서 강하고 또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자라는 의미로 데스퍼레이트를 서브곡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옆에서 그 가사를 좀 봤거든요. 네. 가사를 봤는데 정말 가사에 딱 어울리는 제목이더라고요. 데스퍼레이트, 자포자기. 네, 정말 네, 의미심장한 네, 단어를 딱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여러분께서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네, 마이크를 드리고 네,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혹시 이번 앨범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변신한 멤버 있습니까? 네. 항상 뭐 도전하고 있지만 네. 일단은 이번에 라비군이 정말 많이 변신했어요. 뭐 헤어스타일도 네. 그렇지만 몸매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이렇게 갖추어 입었을 때 그 태 있잖아요. 운동한 사람들의 태가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위해서 라비군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멤버들도 많이 분발하고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복이다 보니 그런 느낌이 중요해서 네. 네. 예전에 그 다이너마이트 때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홍맹굴의 가슴을 만져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정말 훌륭했었거든요. 네, 홍맹굴에 이어서 네, 라비군이 몸을 완성을 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 우통을 벗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왜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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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번, 네. 오! 아, 있네요. 있어요. 있어요. 대단한데요? 일본한데. 네. 정말 운동 효과 열심히 했군요. 모르겠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욕심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운동을 좀 안 하고 단백질을 덜 먹어도 좋은 몸이고 싶어서 네. 좀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몸도 몸이지만은 제가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가장 나비군이 가장 이제 밖에 돌아다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좀 파격적인 매시였는데 네. 네, 가장 선해 보이고 네. 네. 어떠세요? 헤어스타일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네. 좀 짧은 머리가 짧은 머리 했던 적이 빡빡이밖에 없어서 이번에 좀 다른 짧은 머리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유행이 되지 않을까 예감해봅니다. 자, 이제 손을 드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요. 네, 손을 드려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이 전원 기자고요. 무대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총
세 명의 신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신이 사실 컨셉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할 소재나 장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 소재가 고갈될 것 같아서 멤버들께 얘기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유닛 활동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LR도 안 나온 지 1년 넘었고 또 LR 말고도 다른 게 뭐 얘기해 놓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이거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저희 타잔도 한번 해보자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타잔이요? 네, 네. 정말 컨셉은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끼리 막 얘기하고 만화를 보다가도 얘기하고 영화를 보다가도 얘기하고 그렇게 컨셉들이 나와서 사실 이렇게 고갈된다는 느낌은 아직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유닛 역시도 저희끼리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이건 회사 생각은 아니고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켄은 목소리 좋은데 한번 나오는 거 어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켄이랑 라비도 어울린다 하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유닛도 어쨌든 LR이라는 그룹이 빅스 내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빅스가 개개인적으로 매력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명의 신을 표현했는데 내년에는 소재가 아직 네, 있긴 있지만 아직 발표 네. 단계는 아닌 거죠? 근데 소재가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많아서 네. 타잔도 있고 또 뭐 많이 네. 있고 강시도 있고 네, 뭐 컨셉이나 소재도 소재지만 사실 저희 뭐 음악의 장르나 무대의 뭐 퍼포먼스적 구성이나 장르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그런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 없습니다. 네, 나 이거? 네.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자, 소재, 그쵸. 뭐, 신화뿐만 아니라 뭐, 역사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뭐, 신 말고, 역사적인 인물, 뭐, 강화한 장군도 괜찮고요. 을지문덕. 죄송합니다. 이소구와 탈모드. 네.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요, 저희. 정말로? 진짜 막 이렇게. 브레인스톰이 좀 중요한 거니까.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네, 웃겼다가도, 막상 풀면 또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좋아지거든요. 네, 또 조합해도 재밌는 게 많이 나오네요. 네. 원래 저주인형 같은 경우에서도 저주인형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 배파이 할래? 저주인형 할래? 하면 되게 가볍게 들리거든요. 이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배파이를 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이 되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완성이 될 때 컨셉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생각난 게 신도 사실 2년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다가 안 된 컨셉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맞아요. 신을 하려면 옷을 이렇게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냐라는 얘기에 사실 없어졌던 컨셉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구성해서 이렇게 다시 나온 거 보면 또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말을 아끼죠. 아, 그러죠. 네. 네. 무궁무진하다. 네, 빅스의 컨셉은 무궁무진하다.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자, 또 질문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고, 네, 영상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이호영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무대랑 뮤직비디오 모두 잘 봤고요. 캐릭터 트레일러에서 뭐 나온 상징들로 몇몇 분들은 유추가 되기도 했지만 이번 컨셉션에서 여섯 분이 각자 맡은 역할이 뭔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다이너마이트랑 판타지드는 VM 프로젝트 범진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신희원 감독님이랑 같이 호흡을 맞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어떠한 역할이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말해도 되죠? 되죠. 근데 좀 사실 저희 계획이 좀 추측할 시간을 우리 팬분들과 대중분들께 드리고 네. 나중에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럼 지금 얘기하고? 나중에 예능이 한번씩 네. 팬분들 가정 방문에 설명해드리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우리 기사님께서 기사를 한 달 뒤에 내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레일러에서의 캐릭터 소양 정도만 네. 이번 앨범에서 제우스를 맡은 게 켄이고요. 네.
네. 어,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아 캔은 근데 네, 이미 아. 공개가 된. 네. 아, 몰랐네. 네, 저는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여기 깃털만 꽂았어요. 전 뭐 없어. 네. 아. 네, 여기까지. 네, 저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깃털하면 상징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뮤직비디오 감독님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앨범인 만큼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다가가고 싶었어요. 이전에 다이너마이트 판타지를 이제 감독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고 그 이번에는 또 이렇게 그 감독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티저도 함께 만들고 저희도 같이 회의를 하면서 좀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새로운 감독님과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네, 자 감독님 호흡은 어떻게 잘 맞은 맞았어요? 네, 너무 잘 맞았어요. 네. 와이어 또 탑 멤버들 와이어 씬도 처음으로 뮤직비디오에서 있고, 네. 네, 저희가 와이어 탈 때는 항상 카메라 감독님도 같이 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저 가까이 가실 수 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해서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맨이가 아직 와이어 타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뭐 좋은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무서웠어요. 무섭고 아찔하고 뭐 온몸이 좀 아프고 했는데 근데 이제 모니터를 할 때 그 아픔이 다 씻겨져 내려가더라고요. 굉장히 네. 멋있게 나와서 네, 그 아픔이 있었으니까 더 멋진 뮤비가 나왔겠죠. 네,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네, 자, 네,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날씨가 정말 쌀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패딩을 입고 오셨어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입니다. 무대 잘 봤고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3부작의 이번이 마무리 완성되는 시점이잖아요. 초반에 이제 그려보셨던 3부작의 모습과 이번에 3부작을 실제로 완성을 해본 이후에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나 뭐 처음 그림과 마지막 그림이 뭐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NC가 앞으로의 빅스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3부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얻으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난번 하데스 무대를 보면서 특히 느낀 거였는데 무대 완성도나 그런 스케일이 워낙 크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너무 보기 좋았는데 TV 음악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그 TV 무대가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대 하시면서 좀 아쉬운 점이나 표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없으셨는지 이번 무대는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다 답변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대한 플랜을 정확히 구상을 했었을 때 3부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실 앨범 3개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됐어요. 어쨌든 사실 2016 컨셉션이라고 연간 프로젝트라고 펼쳐놓고 완성시키지 못하면 어쨌든 많은 분들과의 약속과 그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앨범을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힘을 쏟아서 만들어냈다는 거에 우선 완성함에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놓치기보다 많은 걸 쥐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앨범 3개를 하면서 느낀 건 멤버들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항상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도 굉장히 연습 열심히 하고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자칫 3개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아쉬움만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계속 더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네.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체에 감사하다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답변이시죠. 네, 그리고 네. 자신감을 얻은 부분은 뭐랄까 다이너마이트와 판타지가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빅스럽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도 분명히 달랐고 분위기도 굉장히 달랐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빅스의 색깔을 좀 여지없이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대를 보면서 저 역시도 옛날부터 무대 모니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대를 차근차근히 보면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성장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멤버들 자체도 퍼포먼스도 음악도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고 더 멋진 퍼포먼스를 또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한 번씩은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걸 웅장한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왔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는데 또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니 또 빅스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멤버들도 수동적이기보단 되게 능동적인 연습으로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욕심을 내다 보니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그리고 멤버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방송할 때 많은 그 저희가 무대를 멋있게 만들었다고 저희도 느낄 정도로 만족도가 나오면 동료 가수분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달라요. 네. 저희 리허설 보러 와주시고 이런 게 사실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더 멋지게 보여드리고 싶고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뭔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선배님 동료분들 와서 무대 좋더라. 이번에 멋있었어. 의뢰인이 그럴 때마다 자신감도 없고 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렇군요. 네. 네, 앨범 3개 내면서 가장 뿌듯했던 거는 앨범 3곡 타이틀이 전부 다 느낌이 다르고 뭔가 저희가 안 할 법한 새로운 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전부 빅스의 색깔이 나왔다는 게 너무 뿌듯했던 경험이었어요. 이번에 정말 그 앨범에 얼마나 많은 참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애정이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멤버들 각각 네, 생각하는 점들을 보니까 네, 빅스의 음악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네, 인터뷰였습니다. 자, 원래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질문을 받기로 했는데 동시에 네, 손대 씨의 우리 기자님 있는지라 그분까지만 받고 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대 씨 기자님 어디 계시죠? 네. 네, 제 마이크를 네, 뒤쪽에 계시군요. 네, 오늘은 특이하게 정말 여자 기자님들만 다 질문해 주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리포트 김주현 기자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을 아비 씨랑 레오 씨가 자작곡 실으셨는데 다른 멤버들도 작곡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NC는 팬미팅에서 자작곡 공개도 하셨는데 네. 다음 앨범에 좀 자작곡을 실으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번에 3부작도 같이 하고 콘서트도 하시고 팬미팅도 하시고 뭐 예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힘든 점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먼저 자작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계속 이제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음악 레퍼런스 주고받으면서 이런 거 좋다 저런 거 좋다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빅스 앨범에 곡을 실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빅스에 어울리고 그리고 빅스로서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이 나왔다 생각할 때 그때 음악을 실어서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앨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활동하면서 또 많은 또 개인 활동도 했잖아요. 네,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뭐 앨범이나 콘서트나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바쁘거나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저는 뭔가 이 바쁘고 힘든 과정조차도 저희에겐 뭔가 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힘들 때마다 뭔가 저희끼리나 스스로 되새기는 거는 언젠가 그리고 아직 저에게 정말 최고의 행복한 순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고 더욱더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분명히 멤버는 힘든 순간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네, 이렇게 개인 스케줄로 지치고 나중에 연습을 합류하더라도 뭔가 멤버들끼리 같이 나중에 따로 연습할 때가 더 저는 힘을 얻고 더 재밌게 연습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른 스케줄로 지치고 와서 돌아와서 연습을 다 같이 할 때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오히려 네. 힘든데 멤버들 연습하면 오히려 힘듦이 없어진다. 네, 멤버들이 네. 되게 웃겨요, 연습할 때. 그래서 네. 특히 캥군이 굉장히 웃겨요, 연습할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쳐서 와도 안무 연습을 하다 보면 안무를 되게 웃기게 틀려요. 막 혼자 오늘도 리허설할 때 혼자 넘어져가지고 멤버들 중간에 이제 노래 나오는데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물론 힘들기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스케줄 하고 오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멤버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연습할 때 이런 좋은 에피소드들로 인해서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빅스 멤버들 6명이 가족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봐왔고 네. 앞으로 함께 볼 텐데 네, 얼마나 사이가 돈독한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기 받았고요. 네, 어때요? 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께 네, 끝인사를 좀 하기 전에 네, 오늘 어땠는지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많이 또 뭐라 그럴까요? 네, 너무 감사했고 사실 긴장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사실 여기서 이렇게 기자님들 바라보면 기자님들의 미소가 굉장히 보고 싶거든요. 뭔가 따뜻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기자님들에게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네, 라비가 이제 많이 컸네요. 성장했습니다. 네. 아 지금 레오의 눈빛을 봤는데 레오도 무슨 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저요? 네. 예. 사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을 보러 와주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도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한 단계 한 단계의 성장 과정을 팬분들도 같이 봐주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서 저희의 책이 많이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빅스의 그 쇼케이스를 제가 거의 이제 맡아서 하는 편인데 항상 올 때마다 궁금해지는 그룹이에요. 빅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컨셉일까, 어떤 무대일까, 왜 누울까? 저러려고 누웠구나 시작을. 네, 정말 등장부터도 남다르고 네, 정말 궁금해지는 그룹 빅스. 네. 정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그룹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픽스가 이제 또 세상을 또 뒤집을 시간이 왔는데,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을 안 들어볼 수 없죠. 예, 마무리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제 내일부터 차근히 음악방송 활동 시작하고, 픽스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애정 가지고 봐주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땀 흘리며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쏟으며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지켜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일어나서 정주로 인사하고 이제 모두 휴게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얼 V 페아엑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네, 빅스의 이제 퇴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네, 빅스의 활동에 저 역시도 네, 응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